지금 멤버가 누구냐면요, 일단 시청자분들이었고 필매형이라고 방송하는 분이 있어요. 이혁입니다. 이혁. 이혁이랑 같이 했어요. 모바일 게임이랑 와우 주로 하시는 형님인데 지금 로아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본 게임 시작임. 이제 일리아카 노말트라예요. 아니 나 이거 존나 많아. 야 이거 양으로 받는 게 나아. 이거 다 쓰면 되잖아. 네네 그거 쓰세요. 초열이 뭐가 뭘로 받아야 돼? 아니 모르겠다. 야 아무거나 받자. 야 뭐 대충 받아도 돼요. 형, 나 저분 처음 보는데 팔에 문신 있고 막 무서워. 수바 형한테 하는 건 놀리는 건데 저분은 진짜야. 진짠 것 같아. 아 그냥 무서운 형이 아니야. 카랑길 학원파 때 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유기 시켰거든. 이번에도 유기하면 진짜로 개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팀명한테 짱현이 대머리 알려주라고요? 아니 딱 봐도 모르니까 이 형 그런 감성 아닙니다. 지금 팔뚝에 문신인데 힘듭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아 개운. 아야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되겠다. 그렇지. 아 이거 왜 붙는? 아 배고프네 갑자기. 수아 배민 좀 볼게요. 개매형 부하가 키우시는 거 가정주부가 된 전설의 야쿠자코 재진인 것 같다. 어 약간 좀 그쪽이네. 아니 수바 도화가 존나 안 어울려 진짜로. 야 근데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 필매형이 더 무섭게 생기지 않냐? 필매형은 일단은 액세서리 있잖아 문신까지. 저 형은 그래도 와꾸가 잘생겼다고요? 그럼 나는 야 너 매니저 줄게 말해봐. 투표해보라고? 안해. 수바 형 수염을 한번 밀고 노는 건 어때? 아 나 알았어. 아 반갑습니다. 아 날개 아 저 날개 먹었습니다. 인데 무박구다. 실례지만 올해 춘추가 어찌 되시는지요? 내가 뭐 나이 서른 넘어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날개 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20대죠 누가 봐도. 장난은 아니지. 이다님 학생 때 진짜 일진 아니었어요? 죄송한데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일진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다 친했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뭐 일진? 그런 개념 뉴스에 나오기 전에 급식 시절이 끝나서 나는 그 시절이 아니요. 그 전에도 말했지만 나 한 번은 고딩 때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부른 적이 있음. 주기적으로 좀 성적 좀 잘 나온 애들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불러서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너는 왜 왔냐? 학생 지금 저기 있으니까 졸로 가봐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꼬질렀거든? 엄마가 다음날 교장 선생님 멱살 잡고 극도로 화나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학부모 회장이었는데 어떻게 학부모 회장 아들도 모르냐고 막 하면서 기분 개 좋았어요. 그것이 권력인가 싶더라. 교장 선생 입장에선 와꾸 보면 성적 좋은 애 와꾸냐고. 그 죄송한데 저는 선생님들이 저를 다 좋아했습니다. 딱 시키는 거 잘하고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어땠냐고요? 저는 군대에서 별명이 일본 원숭이였어요. 순했다고. 20살 처음 상경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처음 서울 왔을 때 졸라 신기했음. 주변을 둘러봐도 산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처음 딱 강남 왔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막 지하철도 있음. 근데 나 처음에 서울 딱 처음 와가지고 1년 동안은 무서워서 택시만 타고 가다 녔어요. 버스 어떻게 타는지 몰라가지고. 나 참고로 태어나서 택시를 처음 타본 게 18살 때야. 그러면 그 전에는 경운기 타고 다녔나요? 경운기를 어떻게 타고 다녀? 뭐 경운기는 뭐 님이 몰아줍니까? 수바 아빠한테 아빠 친구 집 가게 경운기 좀 뭐 이러냐 임마.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하고 있네 또. 이 형이 알코올을 멀리하는 게 신기해. 담배도 솔직히 대학교 아니었으면 안 피웠을걸? 그 대학교 딱 입학해가지고 MT인가 거기서 선배가 담배 달라고 하는데 피지도 않는 담배 그때 처음 물어가지고 수바 그때부터 담배 피웠어요. 근데 약간 님들만의 동감을 하는 게요, 살면서 담배 안 피게 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러블리즈 서지수님이 내 방송을 자주 본다고요? 그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 그냥 로아 하신다는 말이겠지. 또 뭔 내 방송을 봐. 그러면 좀 전해주십시오. 뭐 연이 닿는다면은 돈 잘 버시는 걸로 아는데 좀 천 원 싸라고. 네, 님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인스타? 외부분들 빨리빨리 들 좀 해주세요. 빨리 인스타 한번 들어와 보게. 이다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2,000원 후원. 서지수씨인가요 혹시? 반갑습니다. 서지수님은 얼굴은 별로 안 보냐고요? 게임 방송이 갔다가 수바야 내 남캠이냐 임마. 연예인이 무슨 얼굴 보고 방송 보게. 현직 러블리너스인데 이다님 신청곡 러블리즈에 지금 우리 불러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 다큐멘터리 아닌가? 안 되겠다 오늘 들어봐야겠다. 됐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러블리즈를 모른다? 문화생활 모르는 사람이죠. 러블리즈를 모르면은 수바? 그게 말이 된다. 대표곡 지금 우리 아츄.
아, 악추 말고 악추. 자기 방송 본다는 사람 이름도 까먹어서 저랬던 사람이 말이 많네. 그, 죄송한데 제 여자친구 이름 성이 장신데 사귄 지 2주 동안 정신 자랐어. 그래가지고 혹시 저 제 이름 모르세요? 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직도. 인스타를 직접 들어가 보자. 어떻게 보죠? 아니 이거를 내가 원래 가입을 했었는데 계속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Nope. Nope. 다음에 가입해서 올게요. 방송 중에 또 전 구울 순 없으니까. 형님 근데 하루 종일 방송하고 바로 잘 것 같은데 소파는 장식인가요? 아, 저 소파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래 침대가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파도 되고 소파 베드지. 그래서 이걸 봤는데 발이 이만큼 나와. 발이 저거 팔아요. 노원역으로 오세요. 직접 가져가시는 분 2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침 좀 흘리면서 잤어요. 침 흘린 곳 매직으로 표시해서 파시면 답을 드릴게요.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미친놈들아. 역시 아크라시아 최고 남캠방. 야, 하다못해 나 같은 애들도 이러는데 수바 역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지러울까. 내 방은 농담이잖아. 역캠은 진담 아니야. 아, 님은 역캠한테는 안 한다고요? 당연하지. 수바 파출소 가니까. 편집자님 드리자고요? 내가 편집자님한테 강아지 쇼파로라도 좀 써라고 했거든? 미안한데 우리 강아지도 그딴 쇼파는 안 쓴다고. 막. 내가 만약에 집을 합치면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존내 찡찡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너 키우기도 힘든데 무슨 강아지 키우냐.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계속 물어보니까 저거 나 저거 사가지고 진짜 졸라 대만족이거든 지금. 스테이! 보고 사진 진짜 졸라 대만족이거든. 당근 스팟쌉니다. 너무 만족이라서.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형님이랑 여친님이랑 모아둔 돈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큽니다. 여자친구 아내가 아니라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아, 방송 듣고 있냐? 20대 남자들 돈 많이 모아라. 이게 한쪽이 돈이 많으면은 나머지 인생 노예된다. 님들도 별명 피클보이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다. 지금 웃기지?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님들은 별명이 뭐야? 저는 제 별명 4개입니다. 피클보이는 피클 뚜껑 항상 내가 감. 물도 내가 버립. 무고이 동일. 음수통 남은 음식 내가 먹음. 꼬막 눈이 눈이 꼬막보다 작음. 이단님 별명 최우식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 말 좀 하지 마라. 편집장님이 최우식 닮았다는 돈에 보면서 맨날 편집하면서 웃어. 혼자 컴퓨터 보면서 웃고 있길래 뭐 왜 웃어 이러면은 야 최우식이래 크크크 하면서.